입국공방입니다. 검정 사채백 만들기 영상입니다. 가죽의 기본 재단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작업 중입니다. 먼저 바느질 선 위치와 간단한 문양을 넣기 위해 자리를 잡아줍니다. 스위블 커터를 이용해 간단한 문양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격자 무늬입니다. 문양 막대를 이용해 간단한 문양도 넣어주고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염색 작업을 해줍니다. 모두 검정으로 염색했습니다. 넓은 면에서의 검정색 발색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양 사이사이에 염색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칠해줍니다. 뒷면은 문양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 끝났습니다. 바느질 선을 뚫어줍니다. 목타 5mm 사용했습니다. 장식선도 그려주었습니다. 스티칭 그루버를 이용해 장식적인 효과만 주었습니다. 옆면판입니다. 물을 뿌려서 잘 접어줍니다. 본드칠을 하기 전에 스크래치를 해줍니다. 꺾이는 부분은 조금 늘려서 접어주어야 됩니다. 본드칠을 해주고 건조 후 조립해줍니다. 수성본드가 모든 장점이 있지만 접착력이 일반 본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집게를 이용해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붙여나갑니다. 가죽 집게로 확실하게 붙여줍니다. 송곳을 이용해 바느질 구멍을 뚫어줍니다. 바느질 바느질 마감 목타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조립하기 전에 목타 구멍을 내주고 조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합된 부위를 사포로 다듬어주고 엣지 밀베러를 이용해 각진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CMC를 이용해 단면 마감도 해주었습니다. 가방의 앞부분 뚜껑 부분이기 때문에 단면을 염색도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조립 이후에 칠하기 힘든 부분은 미리미리 칠해서 마무리해줍니다. 염색약을 바른 부분도 슬리커를 이용해 문질러줍니다. 광택이 조금 올라옵니다. 잠금장치 부분을 표시해주고 스크래치를 내줍니다. 솔트레이지 큰 걸 사용했습니다. 버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솔트레이지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자석을 많이 이용합니다. 앞 포켓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해주고 바느질 부분을 스크래치를 내줍니다. 매끈한 면이기 때문에 본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긁어주는 겁니다. 본드를 발라주고 조립해줍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여줍니다. 송곳을 이용해 바느질 구멍을 확실하게 뚫어줍니다.
가방 앞판입니다. 조립 부분을 미리 스크래치를 내주었습니다. 목타 5mm를 사용해 바느질 구멍도 미리 뚫어줍니다. 가방 옆면을 물을 뿌려서 접어줍니다. 미리 PR 작업을 다 해둔 상태입니다. 가죽 집게와 집게를 이용해 고정해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바느질 조립된 면을 다듬어줍니다. 사포를 이용해 다듬어주고 배치 비벨러로 각진 면을 마감해줍니다. CMC를 발라줍니다. 실리콘을 문질러줍니다. 마지막에 검정 염색 약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단면을 정리해줍니다. 뒷판 조립 들어갑니다. 앞판과 비슷하게 스크래치를 해주고 바느질 구멍도 뚫어줍니다. 본드칠 송곳으로 바느질 구멍 확실하게 뚫어줍니다. 바느질 완성. 기본적인 조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옆면의 가방 거리를 어깨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D링을 연결해 줍니다. 밑에를 그냥 접으면 너무 두꺼워서 PR을 조금 해주었습니다. 모양을 내주고 다듬고 붙여줍니다. 조립 영상은 영상이 없습니다. 손잡이 핸들을 만들어줍니다. 가방 뚜껑 부분입니다. 위치를 미리미리 표시해줍니다. 접합 부분을 스크래치 내줍니다. 위치는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5mm 목타로 바느질 선 내주고 장식선 만들어주었습니다. 가방 뚜껑 부분은 장식 바느질을 위해서 목타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장식 바느질 바느질 정리해줍니다. 고무망치로 바느질 부분을 두드려주면 바느질 모양이 이쁘게 자리 잡습니다. 가방 손잡이 본드칠 조립 장식을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바느질 구멍을 뚫어줍니다. 네, 손잡이를 모두 달았습니다. 가방 잠금 장치입니다. 버클을 이용했고 버클 아래쪽에는 솔트레지로 결합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석 도트 단추를 많이 사용합니다. 15mm 정도는 돼야 힘을 받습니다. 연결 부분은 바느질하고 장식으로 그루버를 이용해 모양을 내주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해주고 본드로 조립해줍니다. 조립이 되었습니다.
형태를 확인해 줍니다. 가방 뒷부분과 연결해서 완성시켜 줍니다. 아래쪽은 솔트레지 잠금 장치를 사용합니다. 가방 단면은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해 줍니다. 가방 마무리는 레더 바인더와 수성 라카 마감제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